장관 축하합니다. 장관 축하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축하합니다. 창당 축하드려요. 국민 탄핵 기거차. 국민적 건당의 창당을 축하합니다. 기억하는 메탄동 촛불도 윤석열 퇴진시키고 좋은 세상 오는 날까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당사에서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정신을 구현한 정당은 없었습니다. 국민주권당이 헌법 제1조 국민주권의 시대를 열어가기를 간절히 응원합니다. 무도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할 강력한 메시지를 줄 정당이 필요한 이때에 국민주권당이 그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창당대회를 축하하고 성공적인 행사가 되길 기원합니다. 국민주권당이 윤석열 탄핵하고 당당한 주권국가를 이룩하는 길에 농민촛불 행동도 함께하겠습니다. 국민주권당의 창당을 촛불동지를 담아 축하드립니다. 촛불시민과 함께 윤석열 일당을 끌어내리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데 국민주권당이 크나큰 역할을 하리라 기대합니다. 함께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지역을 다니시면서 윤석열 탄핵을 당론으로 내걸고 헌신적으로 당원 모집을 하시는 걸 보고 이런 정당이 잘 되어야 진짜 촛불 민주주의가 실현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당론에서 밝혀놓으신 것처럼 보통의 시민들이 진짜 원하는 촛불 정신을 계승하는 정치를 보여주는 정당이 되기를 응원하고 연대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장서서 윤석열을 탄핵하고 끌어내리는 그 날까지 우리 모두 힘찬 발걸음을 디뎠으면 좋겠습니다. 당원 모두가 한발 한발 뛰어서 만든 창당인 만큼 앞으로 크게 번창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국민주권당의 창당은 윤석열 검사 독재에 맞서 촛불로 연대하고 투쟁하는 가운데 뜻을 함께한 시민들의 큰 결심이기에 더욱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모두가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슬기롭게 헤쳐나가길 바라며 국민주권당의 창당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국민주권당이 전국 8도를 아우르는 멋진 당으로 우뚝 서기를 바라면서 제주도의 좋은 기운도 하영 많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윤석열이 탄핵 때는 그날까지 우리 집 고양이와 함께 파이팅! 국민주권당 파이팅!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윤석열을 탄핵하자! 촛불이 이긴다! 윤석열을 탄핵하자! 국민주권당 만세!